So you're saying as you dig deeper, you find computer code writ in the fabric of the cosmos? Into the equations that we want to use to describe the cosmos, yes. Computer code. Computer code, strings of bits of ones and zeros.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의해 생성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현대 과학과 기술, 특히 컴퓨터 공학과 가상현실 분야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뮬레이션 가설을 처음 제시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인물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며 철학자이자 현재 인공지능과 기술적 특이점 분야의 전문가인 닉 보스트럼이다. 그는 2001년과 2003년 논문을 통해 당신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거의 모든 문명은 포스트 휴먼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자멸한다. 둘째, 고도로 발달한 포스트 휴먼 문명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째서인지 가상현실에 관심이 없고 시뮬레이션을 생성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의해 생성된 시뮬레이션 중 하나다. 닉 보스트럼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적어도 하나는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번째에서 말하는 가상현실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은 가장 낮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가상현실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일수록 더욱 발전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추구하고 사회 발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본래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한 문명 또한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데, 한번 상상해보자.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되거나, 혹은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고, 푸틴이나 시진핑이 될 수도 있으며, 원하는 것은 뭐든지 될 수 있다면 과연 그래도 가상현실을 만들지 않게 될까? 우리 인류의 옛 문명들도 예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표현하면서 가상세계를 만들어왔고, 현대사회에서도 가상현실 게임, 영화, 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세계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 역시 가상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우리 인류가 가상현실을 만들기 전에 멸종했거나 이미 우리는 가상현실 안에 살고 있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즉,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만약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현실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멸종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멸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인류가 미래에 멸종하는 가능성보다 우리가 현재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 근거를 살펴보면 이렇다. 인류는 핵전쟁, 소행성 충돌, 기후위기, AI의 특이점 이후 예측 불확실성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협 중 하나라도 실현되면 인류는 멸종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류가 멸종하기 전에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주장한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컴퓨터가 더 발전될 것이고, 컴퓨터 성능이 충분해진다면 현실과 다름없는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컴퓨터 기술 발전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성능이 몇 배 증가했는지 예로 드는데, 1946년 ENIAC은 초당 약 5000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었고, 1960년대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수십만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1970년대 초반 인텔 4004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초당 6만 번의 연산이 가능했다. 2000년대 초반 펜티엄 4 프로세서는 초당 수십억 번의 연산을 수행했고, 2010년대 중반 고성능 슈퍼컴퓨터는 초당 수십조 번 이상의 연산이 가능해졌으며, 2020년대부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성능이 향상된 엑사스케일 컴퓨터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요컨대 80여 년 만의 컴퓨터 성능은 ENIAC 대비 수억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 되며, 이는 거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궤적을 그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반도체 크기가 거의 원자 수준에 이르면서 양자 터널링 효과가 발생하여 반도체가 더 이상 작아지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컴퓨터 성능은 2년마다 2배씩 향상되며 컴퓨터 가격은 2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수십 년 안에 최소한 컴퓨터 성능이 수백만 배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최적화
최적화된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 개발, 즉 AI 반도체의 개발과 양자역 각축 원리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의 성능 향상 가능성,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등 기존 실리콘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신소재 개발, 여러 칩을 3차원으로 적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차세대 기술 구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미래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세상과 같은 매우 복잡한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상인간들은 우리의 뇌처럼 뉴런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의식을 가질 것이며, 그들 역시 자신들의 세상이 진짜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가상현실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의 과학기술 능력도 계속 발전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들의 세계에서도 우리 세계와 사실상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딱 한 번만이라도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 세계가 생성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 가상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시뮬레이션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 세계가 탄생하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진짜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시뮬레이션 제작 비용은 컴퓨터 성능 향상과 더불어 점점 감소할 것이고, 고도로 발달한 문명일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시뮬레이션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의 수는 실제 물리적 현실에 살고 있는 유기체 수를 압도할 것이므로, 우리는 현재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가설에 동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이다. 그는 뉴럴링크의 창립자이며 이사회의장이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시뮬레이션 가설을 적극 지지하는 인물로도 유명한데, 그는 과거 어느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d this is a game. No, there's a 1 in billions chance that this is based reality. Oh, okay. What do you think? Well, I think it's 1 in billions. Okay. 즉 압도적인 확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뮬레이션 우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진짜 현실은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가상의 시뮬레이션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한한 시뮬레이션 우주들 사이에서 유일무이한 실제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면, 그 확률 자체가 10억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0억분의 1이라는 숫자가 와 닿지 않는다면, 크게 줄여서 생각해보자. 여러분 앞에 800만 장의 복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중 단 한 장만이 1등 복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작위로 그 중 한 장만을 선택해서 1등 복권을 뽑을 확률은 정확히 800만 분의 1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10억 개의 세상이 있다면 유일하게 실제하는 세상은 단 하나일 것이기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10억분의 1이라고 말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시뮬레이션 가설에 동의하는 과학자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리학적 발견으로 인해 훨씬 더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실은 실제 아닌가 일부 영상에서 양자역학과 관측의 의미, 그리고 이종술렛에 대해 설명했듯이 파동이었던 전자는 관측하는 순간 파동이 붕괴하고 입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놓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게임 화면에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의 시야 바깥에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량의 게임일수록 효율성을 위해 플레이어의 시야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은 미리 생성하거나 그래픽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오직 플레이어가 관측하는 순간에만 그 공간의 3D 모델, 질감, 조명 등을 계산하고 화면에 표시하는데, 이러한 관측 기반 렌더링 방식이 게임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대한 게임 세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적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마치 파동이었던 전자가 관측할 때 입자로 변하는 것과 같으며, 관찰하거나 측정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우주도 이러한 관측 기반 렌더링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사실이라면, 굳이 모든 우주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현실은 실제 아닌가 일부 영상에서 다룬 원자의 빈 공간도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99.999999% 이상의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빈 공간이 시뮬레이션 이론의 관점에서는 자원 절약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뮬레이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는 관찰되거나 측정될 때만 특정 물리적 세부사항을 렌더링할 수 있으며 원자 내부의 빈 공간과 전자의 위치는 시뮬레이션 내에서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전자와 핵 사이의 힘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중간 공간은 대부분의 경우 렌더링할 필요가 없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이는 시뮬레이션 이론이 제안하는 현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현 방식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게임 세계와 우리 현실은 최소단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게임 세계에서는 화면의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최소단위인 플랑크 길이가 존재한다. 이 플랑크 길이는 약 10^-33제곱센티미터로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이 플랑크 길이 아래로는 시간과 공간마저도 의미를 잃게 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연속적인 현실 세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마치 게임 세계의 픽셀처럼 말이다. 즉 현실 세계 또한 플랑크 길이라는 최소 단위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을 상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빛의 속도 제한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 느리고 태양계에서조차 빛의 속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만 해도 빛의 속도로 4.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도로 무언가를 관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처리의 한계를 나타내며 시뮬레이션 내에서 정보가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고 비슷한 예로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은 극단적인 중력 상황에서의 계산 요구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빛은 우주에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는 우주가 진공 상태로 빛의 속도를 방해하는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진공은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질 간 상호작용도 미미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시뮬레이션 가설에 적용해 본다면 우주 공간의 대부분이 진공 상태인 것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연산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미미한 진공 상태는 시뮬레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변수를 최소화하여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에는 천문학자들조차 무섭게 느껴진다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빈 공간인 보이드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물질의 밀도가 극도로 낮아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보이며 빛을 발하는 별이나 은하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완전한 암흑 상태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보이드 또한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시뮬레이션 내에서 연산이 필요 없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저밀도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시뮬레이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역을 고밀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시뮬레이션 가설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제시될 수 있으며 우주의 모든 부분이 상세하게 시뮬레이션 되어야 한다면 분명 엄청난 연산 자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보이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연산 자원을 분배하고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상세히 시뮬레이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의 많은 부분이 빈 공간이고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방식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중 양자역학 전문가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에서 기계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세스 로이드는 우주를 거대한 양자 컴퓨터로 바라보는 관점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 그는 특히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계산하는 우주의 메커니즘에 주목하였으며 그의 저서 우주를 프로그래밍하다에서는 우주가 근극적으로 양자역학적 계산에 의해 동작하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라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이론 물리학자로서 특히 촉분 이론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인 제임스 게이츠 박사는 처음엔 시뮬레이션 가설을 미친 생각으로 여겼으나 촉분 이론의 방정식과 커프와 전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수학적 방정식 속에 오류 수정 코드와 유사한 구조가 숨겨져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면서 그의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 So you're saying as you dig deeper, you find computer code writ in the fabric of the cosmos. Into the equations that we want to use to describe the cosmos, yes. Computer code. Computer code, strings of bits of ones and zeros. 이러한 오류 수정 코드는 디지털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와 유사하다고 하며 특히 블록 리니어 오류 수정 코드는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게이츠 박사는 이 발견이 우주의 기본적인 구조가 디지털 언어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우주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어쩌면 정보와 코드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운하 너머에 가보거나 약 138억 년 전에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빅뱅이 있었던 시간대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과 빅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달한 정보 때문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보, 인포메이션이다. 인포메이션의 저자 제임스 글릭은 우주의 진정한 본질이 입자가 아닌 정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양자역학적 맥락에서 관측은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보의 교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즉, 한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얻으려 할수록 다른 측정치에 대한 정보는 더 불확실해진다. 이는 관측이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자역학 현상은 정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는 다르며 프로그램된 코드나 알고리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뮬레이션 내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양자역학 현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는 빛, 브롬, 빛, 비트에서 존재로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비롯된다는 아이디어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비트는 물리적 현실이 정보에 의해 결정되고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법칙과 우주의 구조는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창조자가 정한 규칙이나 설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1부에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가 언급한 우주의 생성 확률이 극도로 낮다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내에서 설정된 특정한 규칙이나 조건들의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우리 우주의 복잡성과 세밀한 조정은 우연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창조자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도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거나 평행우주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우주의 수학적 구조와 물리학의 엄격한 법칙, 기이한 과학적 현상을 고려할 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시뮬레이션보다는 평행우주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 맞다면 우린 단지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NPC일 거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아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게 만든다. 즉 우리 각자가 느끼는 감정의 진실성, 우리 관계에서 발견하는 연결의 깊이,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의 가치가 모두 환상일 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자들이 그토록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다 내려놓으라고 한 게 아닐까? 어쩌면 그들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 현실이 실체가 없는 시뮬레이션 세상임을 인지했고 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려 한 게 아닐까? 당시에는 현대 과학의 언어나 개념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개념을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닐까? 만약 그게 맞다면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